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수조 벽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구멍의 중심에서 수면까지 높이가 h에 있대. 여기 구멍의 중심에서 수면까지 높이 h고요. 이때 유출 속도 v가 얼마냐 그랬네요. 자, 이거 뭐예요?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유속 v는 루트 2gh죠. 그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관에서의 지금 유속 나왔네요. 그죠? 원형관 중심에서 V의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충류랍니다. 자, A 지점은 보니까 관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B 지점은 벽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니까 A 지점에서 마찰력은 V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보셔야 되죠. 우리 유속은 관의 중심에서 유속이 최대예요. 그죠? 그리고 2차. 그러니까 포물선 곡선 2차 함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찰이란 거는 당연히 벽면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 벽면에서 가장 크고 관의 중심에서는 마찰력, 즉 전단력이 0입니다. 그죠? 얘는 직선 형태예요. 얘는 곡선, 그러니까 포물선 형태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A 지점에서 마찰력은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A 지점이에요. 관의 중심에서 마찰력은 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찰력은 관 중심에서 0, 전단, 그 다음에 벽면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그죠? 0인데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볼까요? A 지점에서 유속은 단면 평균 유속의 두 배이다. 네, 요거 보시면 우리 평균 유속은 최대 유속의 절반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관 중심에서 벽면으로 갈수록 마찰력은 커지죠? 맞죠? 그다음 4번. 유속은 관 중심에서 최대인 포물선 분포, 즉 2차 함선 곡선 분포 뛴다. 맞아요. 정답 1번이네요. 8번 문제 봅시다. 자, 15분. 지속시간 15분일 때 최대 강우 강도를 구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는 지금 5분 간격으로 유량이 온게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0에서 15분 하면은, 그죠? 15분 간격으로 구하니까 요거 세 간격이에요. 그죠?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유량이. 우량이 12mm네요. 그럼 요번에는 5분에서 20분, 15분. 그죠? 그 다음에 10분에서 25분. 동안 15분, 15분에서 30분간 15분, 요때 우량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요 지속시간 간격만큼 우량 합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자, 요번에는 5분에서 20분 보니까 얼마예요? 14mm. 그 다음에 10에서 25까지 합치니까 18. 그죠? 그 다음 15에서 30까지 합치니까 18이네요. 자, 그래서 최대 강우 강도 보니까 요때예요. 요때든 요때든 18입니다. 그죠? 그래서 18mm가 몇분 동안? 네, 15분 동안 지금 지속된 거예요. 이거 단위를, 네, 미니트를, 네, 아워로만 환산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약분약분 하고 계산하시니까 얼마 나오나요? 네, 72 나오네요. 그래서 15분 지속시간 최대 강우 강도는 72mm per hour. 3번 정답이에요. 9번 봅시다. 자, 정지하고 있는 수중에 작용하는 정수압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수압 크기는 깊이에 비례한다. 맞죠? 수압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크게 받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정수압은 물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네, 벽면의 수직 맞죠? 그다음에 3번 정수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나타낸다. 압력이잖아요. 압력이니까 단위 면적당 힘 맞죠? 이게 압력. 파스칼 수압 맞고요. 4번 한 점에 작용하는 정수방은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수압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요거 그래서 요 정수압의 성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정리해 주시고요. 10번 봅시다. 단위 유량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단위 유량도의 정의에서 특정 단위 시간은 1시간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꼭 1시간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시간일 수도 있고 뭐 2시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일정 기저 시간, 비례, 중첩 이 세 가지가 단위 유량도 3대 기본 가정 맞죠? 그다음에 3번 단위 유량도 정의에서 단위 유효 우량은 유역 전 면적상의 등가 우량 깊이로 측정되는 특정량의 우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유효 우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역의 면적에 따라서 이제 면적상의 깊이 요걸로 이제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면적에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단위 유효 우량은 유출량의 형태로 단위 유량도상에 표시되고 단위 유량도 아래의 면적은 부피의 차원을 가진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틀렸죠?